스티커 반다 켰으니까 뭐 스티커 띄면 되지. 아니 여자친구 옆에서 자꾸 내 쳐다보길래 나 존나 이 저도 약간 허세충이거든요. 존나 가오충이에요. 여자친구한테 눈싸움 절대 안 주잖아. 근데 여자친구가 먼저 눈 깔았어요. 아니 근데 여자친구는 그나마 얘기를 하려는 의지는 있더라. 그러니까 간에 차분한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존나 흥분했는데 본인이 차분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. 그러니까 둘 다 나는 이제 왔잖아. 왔는데 이제 생각보다 뭐 존나 별거 없긴 없었어. 근데 려원이랑 다랑 또 존나 싸우고 있었거든. 근데 여자친구한테 상황 얘기해달라 하니까 아니 근데 야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할 건 아니었잖아. 그러니까 뭐 약간 직접적인 피해를 뭘 줬는데 그러니까 야들 둘 존나 싸우고 있어. 둘 다 진정하면 말 얘기할게요 하면서 카드 극하다가 려원이가 흥분이 안 가라앉는다 이거 솔직히. 그래서 존나 가니까 카트 약간 살짝 밀 때? 켜가지고 카트 이건 아니죠 하면서. 아니 근데 존나 완전 시가우충이 시허세충이잖아. 그러면 한대 캔다 솔직히. 그 새끼는 존나 찌질한 허세충이다. 아 그냥 글뱅이다 그 새끼는. 아 존나 글뱅이. 뭐 아니 뭐 충도 아니다 그 새끼는 글뱅이다. 나 근데 오늘 내 진짜 한때 맞을 줄 알고 존나 둥거렸다니까. 근데 이제 꼴 보니까 때릴 것 같진 않아서 뭐 때릴 것 같아. 야 네 친구 갓돌이다. 네 처맞게 내가 가만히 놔두지. 아니 근데 진짜 너 막 때릴 듯이 다가오니까 존나 놀랬어요.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약간 나는 이런 생각도 든다. 여자라서 무시 안 하? 이런 느낌. 그거? 그냥 저 새끼가 족동신이나 여자 무시하는 거다. 야, 존나 있잖아. 배운 사람이면 여자라고 절대 무시 안 한다. 저 새끼가 존나, 족병신이라서 여자 참 무시하는 거예요.